자, 그럼 부착하기 전에 제가 나름 거금을 주고 샀던 종이 질감 필름을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괜히, 아, 이거 조금 아깝긴 한데, 그래도 이 제품이 훨씬 더 금액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제품을 붙이기 위해서 이 제품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뗄게요. 네, 이렇게 종이 질감 필름은 떼버렸습니다. 글씨를 한번 여기서 바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원래 평소 쓰던 대로 이렇게 가로로 한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아이패드 미니 5 제품을 구입하고 나서 종이 질감의 필름을 하나 구입해서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슈퍼프라는 업체에서 괜찮은 필름 하나를 지원해 주셔가지고 그 필름을 부착해 보기 위해 이렇게 영상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받은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이고 여기 보시면 뭐 슈퍼글래스라고 되어 있고 아이패드 미니 5에 붙일 수 있는 강화 필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필름을 알아봤을 때 강화 필름은 제외하고 알아봤었거든요. 그 이유가 그 필기감이 좀 떨어진다라는 말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화질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종이 질감 필름이 조금 더 괜찮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종이 질감 필름을 구입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을 지원해 주실 때이 제품에 대한 특징들을 좀 알아봤는데 강화 필름임에도 불구하고 필기감이 살아있다는 그 말에 혹하게 되어가지고 리뷰해 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뭐이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이 제품이 종이 질감 필름이 아니라 강화 필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질 저하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니5가 애플 펜슬을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 필기감? 필기감이 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필기감이 좀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붙여보고 필기감이 어떤지 제가 종이 질감 필름이랑 그 다음에 필름을 아예 안 붙였을 때 그리고 이 슈퍼프에 필름을 붙여봤을 때 어떤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필름은 2.5D 강화 유리로 제작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 끝에가 되게 부드럽게 처리되어 있다고 해요. 제가 붙였던 종이 질감 필름을 보시게 되면 여기 끝에가 약간 그 거칠거칠한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이따가 붙여보고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께가 0.23mm, QH 등급의 강화 유리라 그래가지고 좀더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라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하이드로 나노퍼픽 그런 코팅 처리로 인해가지고 표면이 되게 매끄럽다? 네,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붙여보면 알겠죠?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설명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붙여보고 나서 어떤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옆에를 한번 뜯어볼게요. 네, 제품은 네, 뜯으면 이렇게 생겼고 이 안에 강화 필름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부착할 수 있는 네, 도구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네요.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게 되면 네, 이런 필름입니다. 이런 필름. 그냥 강화 필름처럼 생겼는데 네, 역시 2.5D라서 그런지 여기 끝에가 살짝 곡면이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보일지는 모르겠네요. 여기 살짝 곡면이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부착 도구. 제품을 닦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먼지 제거를 할수 있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좀 깨끗하게 닦을 수 있도록 융이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착하는 방식은 이거 자체가 강화 필름이다 보니까 그냥 잘 조심히 안전하게 붙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제품 먼저 간단하게 한번 붙여볼게요. 자, 그럼 부착하기 전에 제가 나름 거금을 주고 샀던 종이 질감 필름을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괜히, 아, 이거 조금 아깝긴 한데, 그래도 이 제품이 훨씬 더 금액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제품을 붙이기 위해서 이 제품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제가 그 당시에 붙였을 때 생각보다 잘 붙였나 봐요. 잘안 떼지네. 네, 여기 뗄게요.
네, 이렇게 종이 질감 필름은 떼버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엄청 깨끗하죠? 제 반대쪽으로 비치는 카메라가 네, 보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젖은 수건으로 여기 표면을 좀 깨끗이 닦을게요. 네, 이렇게 닦고 다음은 마른 수건으로 이렇게 물기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스티커로 자잘자잘한 먼지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떼도록 할게요. 제가 먼지에 그렇게 예민한 성격이 아니어서 그냥 대충 눈에 보일 정도의 먼지만 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필름 같은 경우는 이쪽 한 면만 떼서 붙이면 되는 것 같아요. 강화 필름이다 보니까 뭐 따로 이쪽 면이 보호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한쪽만 이렇게 떼서 바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붙이면 자동으로 이렇게 쭉 기포가 빠지면서 붙게 되네요. 네, 나머지는 여기 추가로 제공된 융으로 이렇게 밀어서 기포를 좀 제거를 해줍니다. 여기 기포 같은 경우는 막 남는다라고 하더라도 며칠 지나면 사라지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큼직큼직한 기포들만 네, 제거를 해줍니다. 오, 네, 이번에는 생각보다 좀잘 붙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붙였습니다. 확실히 화질이 이전 종이 질감 필름보다는 괜찮아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펜을 한번 써봐야겠죠? 글씨를 한번 여기서 바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원래 평소 쓰던 대로 이렇게 가로로 한 상태에서 네, 지금 애플 펜슬로 간단하게 필기를 해봤어요. 일단 느낌은 종이 질감 필름보다는 필기감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냥 필름 없이 썼을 때보다는 뭔가 그 위에 덧대진 느낌이 좀 있어서 그 필름을 아예 안 쓰는 것보다는 좀 괜찮다. 좀 그런 느낌이고 생각보다 이렇게 펜으로 썼을 때 끝에가 좀 어긋나는 게 조금 있잖아요, 보통.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뭐 생각보다 심하지 않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느끼는 성향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한번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전에 올렸던 종이 질감 필름이랑 같이 비교해보면서 화질이랑 그 다음 필기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이시죠? 화질은 확실히 엄청 좋아졌어요, 진짜. 제가 종이 질감 필름을 쓰면서 아이패드 미니 5 화질이 원래 이랬나? 조금 이렇게 혼란스러웠었는데 이거 하고 나니까 뭔가 화질이 진짜 엄청 좋아진 느낌이고 펜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나쁘지 않다. 네, 일단은 제가 쓰던 걸 뗐고 그 다음에 좀더 비싼 거를 여기다 꼈으니까 한번 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어느 정도 사용하다가 뭐 다른 리뷰들이랑 같이 섞어서 이야기하는 시간도 한번 간단하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더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